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봄비가 잦았던 한 주였는데요. 5월 한층 깊어질 봄의 정취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 2011 한국바둑리그가 지난 25일 개막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어윤대 회장, 민병덕 은행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정택 이사장, 한국기원 김기춘 부이사장, 선수단 등약 250명이 참석해 여덟 번째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KB국민은행 2011 한국바둑리그에는 전기대회 우승팀인 신한천일염을 비롯해 한게임, 하이트진로 등 8개 팀이 참가하고 한국바둑리그는 더블리그로 팀당 14라운드 56경기를 벌이는 정규리그와 우승팀을 가리는 포스트시즌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국민은행이 골프스타 양용은과 골프 유망주 안송이 선수에 대한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원 계약 체결식은 지난 25일 여의도 본점에서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어윤대 회장, 이명록 사장, 민병덕 은행장 등 그룹 경영진과 양용은 안송이 두 선수가 참석했습니다. 양용은 선수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를 꺾고 2009년 PGA 챔피언십 우승을 일궈낸 대한민국 대표 프로 골퍼이며, 안송이 선수는 타고난 장타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골프 유망주입니다. 민병덕 은행장은 두 선수 모두 국민과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KB국민은행의 이미지와 맞다며 아낌없는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양용은 안송이 선수는 한희원, 양희영, 정재훈 선수에 이어 KB 후원 선수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KB국민은행이 어제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어제 협약식에는 KB국민은행 등 8개 시중은행과 증권사, 생명보험사 등총 10개 금융기관이 참석했고, 각각 수출입은행과 1대1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중은행의 공동금융지원 참여가 어려웠지만,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시중은행의 기업금융, 국내 PF 취급 경험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지원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사업 진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창작 동화집 동화는 내 친구가 전국의 초등학교와 도서관, 문고 등에 배부돼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동화는 내 친구는 KB국민은행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창작 동화집으로 올해로 20번째 발간됐습니다. 동화는 내 친구에는 제2회 KB 창작동화제 대상 수상작인 홍수와 떼쥐 등총 8편의 창작동화가 수록돼 있어 어린이들의 상상력 개발에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좋은 책 읽기와 독후감 쓰기 권장을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어린이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전국 초등학생과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되면 2012년도 동화집에 수록됩니다. KB국민은행은 축구와 야구, 바둑,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진정한 감동이 전해지는 사회 구현을 위해서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